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유치한데 선물 시장 막아버리면 안 되냐. 제가 막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외국인이 매도하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럼 이걸 또 외국인이 줍줍하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 종목별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돌아온 신라젠이에요. 생각보다 제 주변에도 신라젠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친구들 그 단톡방에 신라젠 뉴스가 올라오면서 드디어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된다라고 했고, 오늘 아침에도 계속 시가에 팔까 말까 고민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이 돌아온 신라젠 지금 상한가에서 버텨야 될까요? 아니면 팔아야 될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오, X 주셨는데 내용 보니까 최대주주 의무 보유 확약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못 팔게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 말은 즉슨 이 주식을 좀 책임지고 살려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드는데 왜 매도일까요? 그간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상처를 긴 시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의적인 차원에서 1년간은 보유 예수 물량이 잠긴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주주가 그런 어떤 의견을 표한 것 같고, 오늘 방송 전에 저희 아버지도 개인적으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 의견을 아 TMI 아니에요? 오 의견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네. 좀 내용을 보면 아직 실적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2020년 9월 횡령이랑 배임 혐의 나오고 나서부터 대표이사가 총 5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래서 경영 안정화를 찾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년도에 추정 매출액이 밸류에이션 포함해가지고 3,425억 원이나 나왔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출이 16억 원밖에 안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매출이 이제 2억 원이 나왔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당연히 못 내고 있고, 밸류에이션 근간이 됐던 순이익도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이너스 478억 원이었습니다. 21년도도 마이너스 160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기술 특례로 2016년도에 상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기술 특례 상장을 하게 되면 코스닥 상장 5년 이후부터는 연 매출이 30억 원 이하, 이 상태가 2년 연속 지속될 경우에는 또 다시 상폐 위기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해서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신라젠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고, 올해 1분기 매출은 5억 원이 나왔습니다. 2분기까지도 11억 원 매출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씩 성장세는 보여주고 있지만, 이런 악재들을 해소하기에는 아직은 실적적으로 뒷받침되는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뭐 최근 들어서 뭐 유상증자 통해 가지고 자금도 확보를 해서 기존의 가장 약점이었던 파이프라인이 없다는 점들을 조금 개선도 해놨고, 앞으로 뭐 글로벌 제약사랑 지속적으로 임상 이상도 진행 중인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수급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뭐 따라갈 만한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단타의 성향의 어떤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늘 유입이 된 것으로 보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X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라젠에 대해서는 지금 상한가에 갔을 때 혹은 뭐 내일 시가에서 갭상승을 보인다면은 그때는 좀 단기적으로 매도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펄어비스로 넘어가 볼게요. 요즘 게임 회사들이 많이 힘든가 봐요. 자꾸 신작에 대한 일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약 없는 신작. 이로 인해 오늘 펄어비스가 급락하고 있고, 오늘 위메이드는 또 50일째 신저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대응할 수 있습니까? OX 의견 주시죠. X를 주셨고요. 저희 지난번에 이제 다른 코너에서 넷마블 이야기할 때 이거 많이 빠지긴 했지만 저라면 이 종목으로 안 버티겠습니다. 차라리 갈아타겠습니다라고 어떤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정도의 지금 펄어비스입니까? 아니면 더 사진 네. 말자란 뜻의 X일까요? 그렇죠. 사실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금 여전히 바닥이 제대로 잡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게임주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3분기 컨센서스 이제 전망치가 전분기 대비 매출액이 소폭 좀 감소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은 결국 신작 모멘텀에 대한 그런 부재가 반영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분기에 신작인 붉은 서막 론칭 일정을 내년 2분기에서 또 3분기로 재차 조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23년도 실적 전망치 또한 지금 하향 조정되었고요. 신작 론칭 지연에 따른 뭐 실적 하향 조정뿐만 아니라 현재 전성기와 좀 비교를 했을 때
성장주의 가장 중요한 성장성이 대폭 줄어든 그러한 또 상황입니다. 올해 4월에 중국에 출시된 검은 사막 모바일 일단 흥행 실패를 했고 이에 따른 실적 모멘텀에 대한 부분이 또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앞으로 1년간 신작 출시에 대한 이러한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기 기대작인 불굴 사막 출시까지 긴 기다림이 필요한 상황이고 내년도에 출시된 신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주가가 좀 오롯이 반영될 때까지는 좀 많은 시간 소요가 좀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아직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펄어비스에 대해서도 신규로 혹은 더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 받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OX 종목도 볼게요. 오늘 이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빨간불을 켰었습니다. 1.22%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6거래일 만에 7거래일 만에 반등이거든요. 실적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정말 시장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두 분이라면 이 종목은 버티시겠습니까? 의견 주시죠. 버텨보겠다 옵니다. 지금 실적도 잘 반영이 안 되는 시장이긴 하나 그래도 믿어볼 만한 게 있을까요? 네, 제약바이오들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 회사들이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굉장히 호실적들을 꾸준하게 내고 있는 캐시플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내주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전망이 좋다라는 것들을 저도 투자 의견으로 보고 있고 바이오 시밀러 항암치료제죠. 지금 셀트리온의 트록시마 그리고 램시마 허주마까지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만들어진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휴미라 라고 해가지고 단일 의약품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이 휴미라라는 게 개인 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등에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난치병으로서 한 번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 거의 뭐 평생 계속 약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고 여기에 따라서 미국이 가지고 있던 휴미라 어떤 판권을 셀트리온도 추가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내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 부분들이 셀트리온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에 대해서도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장이 마치기 전에 마감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 보도록 하죠. 그린 투모로우라는 키워드와 함께 와이어가 없습니다. 와이어리스면은 통신 쪽인가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그린 투모로우면은 친환경 쪽인가요? 네, 맞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어떤 종목인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와 이노와이어리스, 굉장히 이노와이어리스 딱 그 이름 그대로 갔는데 네, 지금 이 시기에 통신주, 그러니까 통신 장비주? 요거를 본다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뭔가 강력한 모멘텀, 뭔가 네. 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기술적 분석을 통한 단기 관점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연속성의 부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5G주 중에서도 서진 시스템 그리고 이노 와이어리스 이 회사는 실적이 그래도 좀 안전하게 나오고 있는 그러한 또 종목입니다. 동사는 유무선 자동 측정 및 제어 시스템 그리고 개발과 이런 제조 등을 좀 영위한 목적으로 좀 설립된 그런 회사고요. 5G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통신용 시험 계측기 및 스몰셀 또 제조하고 개발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인데 사실 부족한 5G 모멘텀 속에서 서진 시스템과 좀 같이 성장성과 그리고 안정성을 좀 고루 갖춘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5G 업황이 LTE와 이제 5G 간의 이런 차별화를 좀 두지 못한 부분이 실적이 좀 강하게 상승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볼 수는 있는데 소비자들이 5G 속도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사실 넘어가기보단 어쩔 수 없이 사실 휴대폰을 바꿨는데 해당 휴대폰이 5G를 채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또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가 위치 자체가 낙폭 과대가 좀 발생된 그러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측에서 6G를
도입을 시도한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5G에 대한 뭐 투자나 실적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좀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분기 실적 자체는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연간 실적은 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좀 편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5G 관련주보다는 좀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업종 대비 좀 저평가된 그러한 매력도 또한 또 갖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를 좀 전반적으로 이겨내는 모습은 아니지만 기존의 시장의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할 때 성장주가 조금 주목받고 그리고 또 이러한 성장주들이 단기적인 탄력을 좀 보여주듯이 성장주의 좀 대표적인 그러한 섹터나 이런 종목은 아니지만 5G가 강세를 다시 받을 때 가장 주목해야 할 그러한 종목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 대비 좀 탄력적인 모습을 최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수급 동향도 좀 괜찮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라고 좀 정리해드리고요. 매수가는 25,000원에서 종가로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손절가는 24,000원, 목표가는 30,000원으로 제시드립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노 와이어리스 목표 주가 30,000원, 손절가 24,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린투머로우 포스코홀딩스인데 포스코홀딩스의 어떤 면을 지금 보는 게 좋을까요?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제철 사업도 하고 있지만 네. 또 신사업으로 리튬 사업, 2차 전지 사업을 2018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을 새로운 투자 포인트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포스코의 어떤 포항제철소에 대한 어떤 사고 복구가 빨리빨리 본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고 추가적으로 2018년도부터 호주라든지 지금 리튬이 나오고 있는 국가,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지분을 늘려나가고 있는 점들을 보셔야 됩니다. 리튬 가격이 최근 들어서 계속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들이 중국 내 기후변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어서 리튬이 주로 생산이 되고 있는 쓰촨성이라든지 청두시 일대 리튬 수급이 굉장히 불안정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중 갈등이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예전과처럼 뭐 요소수 사태라든지 충분히 뭐 휘토류라든지 리튬까지도 에너지 무기화할 수 있다라는 점들이 계속 우려감이 커지면서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내 배터리 3원계 업체들한테 중요한 게 우리 국내 배터리 업체들 거의 다 3원계 배터리만 만들어냅니다. NCM이라든지 NCA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이 안에 수산화 리튬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 제조 원가의 약 65%를 차지할 정도로 리튬 가격이 높은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1월에서 7월까지 대중국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리튬 수입의 91%가 수산화 리튬으로 그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현재까지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리튬을 정제하지 않으면 탄산 리튬 상태에서 나오게 되는데 탄산 리튬은 그 자체로 LFP 배터리에 쓰이고 있어요. LFP 배터리는 시청자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배터리 기업 들이 주도적으로 생산을 해내고 있고 배터리 효율 자체가 낮고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조금 중저가의 전기차에 쓰이는 편이고요. 프리미엄 배터리, 뭐 하이니켈 배터리, 삼원계 배터리라고 하죠. NCM 배터리는 탄산 리튬을 정제한 수산화 리튬이 쓰입니다. 해서 수산화 리튬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국내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세계적으로 추세가 NCM 배터리 안에서도 하이니켈 배터리 생산량을 늘리자라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배터리 효율이 높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으로 시장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설비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 리튬에 대한 수급 상황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됐을 때 리튬 가격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 있겠다. 여기에 따라서 리튬 사업의 지분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중국을 제외한 해외 국가의 리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눈여겨보자라는 의미에서 포스코홀딩스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18년도부터 아르헨티나 여모에서 수산화 리튬 생산 설비 투자 진행 계속하고 있고 호주에 1,350억 원 지분 투자해서 지분을 확보한 부분들 그리고 바로 빠르게 23년, 바로 내년입니다. 내년부터 광양에 4.3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이 완공이 됩니다. 또 24년도에도 아르헨티나에 2.5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 완공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최근 들어서 포스코홀딩스가 사고 이후로서 주주재고 가치도 올리고 신사업인 리튬 사업 쪽으로 주가를 부양을 하려는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오늘 종가부터 목표가는 29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1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목표 주가 29만 원, 손절가는 21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마감에 산다 종목 알아봤는데요. 그 외 수급도 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선물시장에서의 많은 매도가 나오고 있고 현물에서는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외국인 기관이 매도 우위긴 하지만 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먼저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표 투자 종목들 보도록 하죠. 아, 특징적인 종목은 또 SK하이닉스를 좀 뽑아봤고요. 일단 미국 반도체 수출 규제 이슈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기는 했으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1년간 수입 허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슈도 좀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고 그에 따른 수급이 좀 들어온 것으로 보이고 사실 지금 현재 주가 위치상 지금 이 8만 원 라인을 좀 지지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 20년 3월 우리가 좀 안 좋은 그런 그때 금액대까지 또 회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는 HMM입니다. 지금 계속적 지속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사실상 지금 해운 운임 지수는 급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나 뭐 4분기에 사실 더 좋지 않은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곤 있으나 이러한 민영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매도 종목으로는 좀 이슈가 있는 쌍방울 종목인데 지금 또 자금 세탁 시도 가능성에 대한 그러한 또 이슈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또 만들었다 뭐 그런 이슈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우려감에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에 따른 상장 폐지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지속적으로 투심이 훼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세가 계속 더해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신라젠인데 신라젠이 오늘 좀 상한가를 달성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이러한 자금들, 지금 들어온 이런 자금들은 투기성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이렇게 들어봤고요. 죄송해요. 이번에는 기관 쪽의 매수 매도 대표적인 종목 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기관도 외국인을 따라서 SK하이닉스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마이크론이라든지 키옥시아가 감산 입장을 밝히고 투자도 조금 축소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주가가 작용했던 측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뭐 감산 발표는 없었을지라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신제품 출시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믹스 개선을 통해서 감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SK하이닉스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D램 그리고 낸드 플래시입니다. 지금 D램 비중이 8이고 낸드 플래시가 이 수준으로 특히나 지금 D램 비중이 높은 상태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로 봤을 때도 D램이 26.9%, 낸드 플래시가 12.3%인데 지금 D램, 낸드 플래시 가격 지속적으로 계속 두 자릿수로 가격 하락하고 있는 점들은 시장 압력으로 계속 작용을 할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직격탄을 맞았던 것들이 미국의 그 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 카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지금 미국 측에서 1년간은 국내 기업한테 유예 기간을 부여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한지주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500억 원 규모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3분기 이제 배당 매력까지 조금 붉어지면서 주주가치 재고에 따라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3분기 뭐 순이자 마진 님이라고 하죠. 이것들도 국내 은행 대비해가지고 가장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기관 은행주 눈에 띄게 매수 중이라는 부분들 신한지주 외에도 여타 은행주들을 오늘 같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도로는 대한항공 매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관이 20거래일 이상 계속 연속 순매도가 대한항공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2년 만에 김포 한해다발 노선이 재개가 된 상태에서 뭐 두 배로 증편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내 항공주들이 계속 하방 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들이 일단은 코로나 이전만큼 운행수 증편수가 늘어나지 않은 부분들 아직은 일본 쪽 운항 횟수가 66% 정도로 정상 수준에는 아직
아직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더해가지고 최근 들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기업결합 심사 통과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유럽이라든지 호주, 미주 노선을 기존에 183회 운행하던 걸 70여 회까지로 줄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해서 매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동시효과 후간 분위기 보면요. 다시 또 동시효과 후간에서 확 밀리는 시장입니다. 코스닥이 3% 하락에 650선까지도 다가왔고요. 코스피는 2157선 지나갑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